오준아. 아, 이규호 배우도 너무 좋아. 편지 좀 써줘. 내가 친구들의 편지를 대필해준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다. 태수라는 친구는 어릴 적부터 정략결혼이 약속된 주희에게 보낼 편지를 대신 준아에게 부탁하죠. 이쁘지? 근데 공화당 의원의 딸이라면 안 봐도 고리타분하겠지? 놀랍게도 그해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 삼촌 댁에 갔던 준아는 그곳에서 우연히 주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집 알아요? 예. 거기 데려가 줄 수 있어요? 예. 그럼 내일 12시에 쪽배가 있는 데서 만나요. 알죠? 그렇게 얼떨결에 그녀와 단둘만의 시간을 갖게 된 준아. 저 오준아예요. 인사가 늦었네요. 전 성주희예요. 아, 저 이미지가 정말 그냥 이미지 하나로 그냥 끝났어요. 어느덧 폐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잔뜩 긴장한 채 안으로 들어서죠. 귀신 본 적 있어요? 그럼요. 사실 제가 귀신이에요. 아이 몰라. 아, 지금 보니까 좀 웃기다. 그런데 애써 씩씩하게 앞장서던 준아가 무언가를 발견하곤 먼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호기심 많았던 주희도 천천히 방으로 다가가 보는데 웬 거린을 보고 놀란 두 사람은 한참이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통에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떠내려갑니다. 비 맞는 모습도 와. 네, 누가 봐도 강우차예요. 사이즈차요. 아, 그런 걸 보는구나. 그게 보여요? 야, 나 그냥 비 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 좋다. 그로 인해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린 두 사람은 의도치 않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죠. 만드신 음악이 이 영화 분위기를 다 잡아주셨어요. 아유, 고마워요. 주인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준아에게 헤어지기 직전 목걸이를 선물합니다. 여기서 반딧불과 저 목걸이는 계속 사람과 사람을 오가고 있는 거죠. 그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아팠나 본데 여름방학 때 시골에 다녀온 후부터는 꽤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더군. 우연인지 필연인지 태수의 연애 편지 상대가 주인 것을 안 준아는 그때부터 태수의 이름으로 대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준아는 이번에도 태수 덕분에 주희를 만날 수 있었고 그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웠던 준아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주희에게 찾아가죠. 아, 여기서도 음악이 큰 힘을 발휘하네요. 아, 그럼 최고죠. 음악이 다 한 거죠. 네. 그리고 주희도 주저없이 준아에게 달려갑니다. 베트남전 파병길에 오른 준아. 준아야. 그는 애타게 부르는 주희를 애써 외면하지만 그대 보내고 멀리. 준아야. 끝내 그녀의 목걸이를 받아들며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죠. 준아. 이때 노래도 참 적절하네요. 군복이랑 김광석 씨 노래는 찰싹찰싹 달라붙어 진짜. 하지만 전쟁의 참혹한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치열한 전투 중에 떨어진 주희의 목걸이를 다시 찾아오던 준아는 눈앞에서 떨어진 포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시간이 흘러 그동안 준아의 소식만을 기다렸던 주희는 마침내 그와 연락이 되고 그렇게 몇 년 만에 마주하게 된 주희와 준아. 왜 결혼 안 했어? 난 벌써 했는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왔던 주희는 그의 야속한 말에 눈물을 흘리죠. 피아노 치는 소년에? 그런데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때 주희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 주희는 무언가 달라진 그의 모습을 보고 그치?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나 이때 좀 울었는데. 저도 울었어요. 아, 여기는 이때 좀 울기 힘들죠.
전쟁에서 얻은 부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준아. 거의 완벽했는데 해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던 두 사람. 훗날 태수와 부부가 되고 또 지혜의 엄마가 된 주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준아의 마지막 소식을 듣게 되죠. 주희 씨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했을 겁니다 아마. 알고 보니 주희를 위해 결혼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낸 준아. 자식, 아들까지 낳았네. 그런데 지혜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던 상민은 어찌된 이유에선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의아해하는 지혜에게 상민은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아버지의 목걸이를 꺼내들고 다시 지혜에게 걸어줍니다. 잊지 못할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멜로디, 클래식이었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 없어. 아, 좋다. 아, 좋다. 전체가 익숙해. 아, 맞아요. 그 오랜니의 단편이든 어디든 어디서 세상의 모든 낭만적인 어떤 에기스들을 모아낸 것 같고, 만약 그녀가 병에 걸려 죽지 않았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나 걸고 시작하는 게 클래식인 거죠. 아, 그러고 보면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소나기가 나왔죠. 지가 죽어도 자네를 같이 묻어달라고. 소녀가 소년의 그 생매장을 요구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퀀스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탑으로 이렇게 나오는 소년을 탑으로 때려서. 산채로 묻는 거야. 슬프겠지. 우린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런 거 좋아해. 아, 그런 몰랐어. 거 아무리 생각해도 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 새 배우가 지금도 너무나 멋진 모습이지만 이 어릴 때 풋풋함, 뭔가 리즈 시절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이 세 사람이 지금도 대단하잖아요. 그럼도 최고죠. 그러니까 최고죠. 그게 그 자체가 참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명 치우침 없이. 그렇죠. 손예진 배우는 취하선으로 영화 데뷔를 했고요. 연애소설로 첫 주연을 맡았고 클래식에서는 1인 2역을 연기하면서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고 그 이후에 그 유명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아, 정우성 배우구나.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아내가 결혼했다, 오싹한 연애,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을 통해서 거의 그 멜로의 도인이 되었죠. 멜로의 마스터. 멜로의 제다이 마스터. 표정만으로 납득을 시켜줄 수 있는 배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그럼요. 그치. 어떤 한 씬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정과 감정만으로 대사 없이. 도승우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춘향전,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이몽룡 이미지가 너무 세다 이런 걸로 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만난 작품이 바로 이 클래식이라는 작품이고요. 약간 풋풋하고 첫사랑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죠. 조승우 배우는 이 영화에서 그녀와 다시 조우해서 떠나는 거에서 베트남 전쟁을 지나 눈이 멀지 않은 것 하는 그 카페까지의 연기는 전 시대 최강이라고 생각해요. 시대 최강인 것 같고 사람이 보는데 오금절이게 만들잖아요. 괜찮아, 내가 너의 눈이 돼줄게 이러고 결혼해라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감정이 들게 만드는 그거는 저는 사실은 조승우 배우가 해낸 측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오버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훌륭한 것 같아. 나 지금 어느 하루 못해 보여. 건강해 보여. 근데 좀 더 밝은 모습 보고 싶어. 이 영화 말미를 장식하고 있는 고 김광석 씨의 노래가 야, 이 절절한 감정을 확 느끼게 해주잖아요. 저는 마이크 없이 옆에서 이렇게 부르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소리보다 천만 배 좋아요. 아, 그냥 마이크 없이 하는 게요? 스피커폰 탁 눌렀는데 막 여기 다 쩌렁쩌렁한 그 소리. 진짜 등골에서부터 소름 쫙 돋아요. 통기타와 매력적인 보컬이 어우러지는 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을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예, 이 노래는 시인께서 작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유근 시인. 네.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무명이었고 등록금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인 본인의 경험담이 녹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경험이 아니고 어떻게 써 저런 걸. 근데 너무 말 자체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Too much love will kill you.